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오늘은 일본 문화 중에서 조금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은 한 가지, 수많 않지만 한 가지, 바로 왜 남탕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는 여성 청소원들이 많을까라는 겁니다. 깜짝 놀랄, 아니면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하신, 아니면 이제 와서 막 일본 경험하시고 자는 분들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일본에 오시면 특히 남자분들은 쇼크를 받을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일본 생활을 워낙 기니까 일본 기준으로 하면 저는 좀 선비의 나라야. 예. 남녀 칠석 부동성인데 어디 여자가 말이야 화장실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처음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들어가는데 여성분 다시 나가야 되나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러면은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뭘 좀 굉장히요, 자기 자신감에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하시는 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그런데 그걸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데이터적으로 좀 봤어요. 왜 그렇지 하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일본에서 화장실이나 욕실은 여자가 청소해야 된다는 개념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에 연결되겠지만, 청소원을 고용을 하는데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 화장실도 여성분이 청소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성 화장실을 남성 청소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이 있더라고 합니다. 남탕도 똑같아요. 저기 남탕이라 하면 뭐 온천이나 이제 뭐 일본에 있는 뭐 센토라고 해서 한국의 대중목욕탕 이런 곳이 있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요즘은 저는 이제 신경을 안 써요. 내 몸은 뭐 거의 뭐 공공품이다 생각해서 뭐 여성 청소원이 들어가시면 뭐 그냥 머리 감고 몸 닦는 거 닦고 그래요. 근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동 옷을 못 벗었어요. 근데 안 나가셔. 그래서 그 여분이 그랬어요. 다이조우 됐어요? 내가 안 다이조우 하는데 왜 다이조우 됐어요? 그 아줌마가 정하냐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약 10년, 11년 전은 좀 문화적인 충격이었는데, 요즘 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전국에 모욕협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NHK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9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118개 모욕탕의 조사한 결과 무려 남자 욕실을, 그 남탕을 청소하는 여성분들이 무려 44%고 남자가 56%였대요. 한국에서는 거의 없을지 않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 거의 0% 아닐까요? 왜? 우리는 남녀 칠석 부동성 맞나? 이게 무슨 소리야? 맞나?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어디 남탕이 여자가, 여탕이 남자가 이런 건데 뭐 상관없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한 4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좀 그렇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거시기 하죠. 거시기 한데, 그럼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특히 욕탕에 들어와서 아니면 탈의실에서 여성분이 이렇게 계실 때 어떻게 느끼냐, 무려 50%가 상관 안 한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 안 돼. 그 말은 즉 70%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상관을 한다고. 왜? 난 선비 나라에 거나니까 라 되는데, 요즘 전혀 저도 상관을 안 합니다. 계시든 말든, 거기서 호박을 까드시든 우유를 드시든. 근데 욕실에서 나와서 일본 드라마 보면 그 우유 먹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욕탕에 가면 꼭 드셔보세요. 아무튼 그건 두고, 아무튼 일본 문화에서는 여성분들이 남탕이나 화장 청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에서는 딱히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만약 여기 이제 일본 처음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일본에 뭐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화장실에 훅훅훅 분들이 들어와도, 여성분들이 들어와도 태연하게 내일 보면 돼요. 시원하게 하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화장실 들어가시고 시원하게 일을 하시고. 야래야래다 모욕탕.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모욕탕은 걸려요. 너무 방어구가 없잖아, 모욕탕은. 근데 화장실은 방어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럽니다. 그게 그리고 조금 더 좀 그러시기 하잖아요. 왜냐면 그 화장실이나 욕탕을 조금, 그래 뭐 조금 나이가 좀 지긋하신 이제 할머니 분들께서 청소를 하시면 그나마 좀 나은데, 제가 다녔던 회사의 화장실 분은 한 30대 여성분이 굉장히 딱 봐도 나랑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화장실이나 욕탕에 계신 분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나를 보여준다는 그런 거예요. 또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화장실 문화 그리고 욕탕에서 왜 여성분들이 많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